네, 오늘은 오늘도 출근하는 김순경에게의 저자 이재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영 작가입니다. 최근에 출간된 오늘도 출근하는 김순경에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순경은 아니시죠? 직급이? 아, 지금은 경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후배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메시지도 좀 담았다고 보면 될까요? 책에서?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11년 차면 이제 시간이 이제 꽤 오랫동안 경찰로서의 이제 커리어를 쌓아 나가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 1년 차 때랑 지금 11년 차 때랑 좀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경찰 업무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처음에 순경 때는 사실 뭐 실무적으로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네네. 손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네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거의 선배님들을 많이 의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후배들이 저를 좀 의지하는 편이고, 네. 또 저도 이제 선배로서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또 후배들을 또 도와줘야 되는 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제 마음가짐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직업 군인을 하셨다가 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 시험을 보시기로 하셨던 거잖아요. 네네. 경찰을 꼭 되고 싶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경찰 공무원 자체가 네. 제 꿈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고 네. 좀 자신감이 없었던 그런 성격이라 좀 경찰 같은 거 하면 제가 견디지 못하고 저는 네.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거든요. 네. 제 책에도 좀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하긴 했지만 집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워서 대학이나 이제 이런 것도 좀 가지 못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취직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고 하려면 그에 맞는 스펙이나 어떤 학벌이라든지 뭐 좀 갖춰져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서 우연찮게 갔었던 부사관이라는 그 직업군인을 가서 네. 나름대로의 어떤 공직생활을 좀 해보다 보니까 월급도 받고 그 월급으로 또 제가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그 회사 생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직업군인이나 경찰이나 그 제복 입고 근무하는 부분은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공무원보다 좀 경찰 공무원에 조금 관심이 그나마 좀 갔었던 건 사실이고요. 직업군인을 사실 장기 복무 지원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탈락을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강제 전역을 했죠. 네네. 하고 나서 경찰 공부나 이제 공부할 생각을 제가 전혀 하지 못했는데 다니던 그 공장마저도 제가 자동차 업계가 좀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장도 좀 그 직원을 줄이고 그런 입장이고 망하고 좀 안 좋아서 저도 그 공장도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네. 이제 경찰 공무원에 제가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늘 굉장히 인기가 많고 네.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네. 뭐 되게 좀 순조롭게 뭐 합격을 하셨나요? 아니면 좀 고생을 좀 하셨나요? 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들려주세요. 예.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진짜 열심히 했었으면 더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과거를 돌이켜보면 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수학도 공통수학이 있고 수원, 수투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공통수학밖에 본 적이 없고요. 공통수학도 방정식 이후로는 진도를 나간 적이 없어요. 네. 나머지는 저희 이제 취업생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어도 그렇고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해서 영어 공부만 하는데 한 1년 정도를 좀 소요한 것 같아요. 문법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나머지 과목은 저도 이제 뭐 동영상 강의도 듣고 학원도 잠깐 다니면서 공부하긴 했었는데 네. 워낙 이 공부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TV나 아니면은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이 공부법이 괜찮다 그러면 이것 따라하고 네. 저게 괜찮다 그러면 저것 따라하고 하면서 그렇게 허송세월 한 6개월, 뭐 1년 보내고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이 더 넘어가면서요. 네. 같이 이제 기다려주고 해주는 지금 제 아내죠. 네. 그 여자친구한테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한데 그게 좀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또 장남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아요. 현실을 제가 직시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맨날 추리닝 바람에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같은 추리닝 바람에 다니던 형이나 누나들 아니면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 같은데 그 친구들이 어느 날 되게 근사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네. 보니까 합격을 해서 면접 준비하고 네.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인사이트를 또 남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별거 없어 보였던 사람인데 합격하니까 광채가 느껴졌거든요. 네. 그게 더 자극을 받았던 것도 같습니다. 몇 년을 공부하신 거예요, 수험기간이? 대략 3년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3년이면 빨리 붙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이제 장수생의 그 기준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사실 뭐 7년 공부한 후배도 있고요. 네. 5년 공부한 후배도 있는데 네. 너희들이 생각하는 장수생의 기준은 몇 년이니? 이렇게 네. 물어보긴 했는데 네. 5년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3년도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당시 합격했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27살에 합격이 됐고요. 아, 굉장히 빨리 되신 것 같은데. 근데 네. 그 경찰학교 갔을 때는 동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이가 중간보다 조금 위였어요. 평균 나이가.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셨잖아요. 딱 경찰대 됐을 때 작가님께서 그 수업 때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경찰하면 뭐 이런 거 해봐야지. 나 이렇게 이런 경찰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떠셨어요? 그 현실이 내가 생각한 거와 비슷했어요? 아니면 좀 달랐어요? 많이 달랐습니다. 네. 가장 크게 달랐던 게 뭐였어요? 일단 제가 경찰 되기 전에 제가 밖에서 본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은 네. 사실 좀 저는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경찰이. 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 잘 몰랐고 근데 어느 날 저희 동네에 파출소가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에 다니는 경찰관들을 좀 봤습니다. 네. 보고 다니고 했는데 준비할 당시에도 제가 20대 중반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나이 때 그 순경분들도 계셨어요. 네. 근데 막 바쁘게 이렇게 출동 나가기도 하고요. 뭐 주치자들한테 막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상인들이랑 얘기하면서 뭐 호떡 사 먹기도 하고 네. 제가 김밥 천국에서 밥을 먹는데 네. 김밥이랑 라면을 드시러 오신 분도 봤는데 좀 신기하게 느껴졌거든요. 아, 이 어떤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그런 주민 친화적인 모습이 저는 느껴져서 아, 내가 경찰이 돼서 주민 친화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순찰차 다니면서 지역사회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게 폐쇄적인 군생활이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자유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더 끌려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 하고선 공부를 제가 도전을 한 거예요. 시작을 네. 했고요. 형사나 이런 걸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네. 생각보다 몸에 붙이는 일이 많았고요. 업무 강도는 군생활보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군생활보다도요? 네. 왜냐하면 군생활은 제가 경험한 군생활은 그렇습니다. 네. 매일 밤새거나 그런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쵸. 근데 한 4일에 한 번씩은 계속 밤을 새야 되는 게 경찰 지금 현재 지구대 근무고요. 또 밤도 꼬박 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주간에도 우리 사람들 한두 명이랑 씨름하다 보면은 지치기 마련인데 야간에 그런 일이 좀 많아요. 많다 보면 진짜 많이 지쳐갖고 거기서 좀 현타라고 하나요? 네네. 예.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선배 관계 부분도 좀 많이 어려워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제 숙명 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운데 계실 거 아니에요. 신입하고 네, 이제 선배와 네, 사이에서 네, 딱 중간입니다. 그럼 요즘 뭐 MG 하잖아요. 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MG 세대의 순경들이 네. 이제 막 입사를 하고 할 텐데 네. 어떤 거죠? 좀 다른 게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그래서 똑같구나 뭐 이렇게 느껴지세요? 뭐 제가 지금 젊게 산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지금 저희 막내 그 여경 직원이 네. 이제 25이고요. 네, 제일 막내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제 나이랑 봤을 때 조카벌이에요. 네.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제복 입고 직원으로 지내다 보니까 진짜 어떤 어리게 느껴지거나 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물론 사적으로 뭐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아, 나 이거 좋아했었는데 너는 모르는구나. 네. 거기서는 이제 진짜 어떤 세대 차이가 살짝 느껴지긴 네. 하는데 업무할 때나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다르겠죠. 네. 그 이제 경찰의 업무가 진짜 많잖아요. 네네네.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주치자라든지 네. 뭐 아니면 뭐 책에도 써 있지만 뭐 네. 중고차 문제 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네. 겪고 또 진짜 여러 사람들도 다 만나실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가 있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었던 건 어떤 한 사건을 얘기했을 때 제가 그 형사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통 죽으면 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은 타살인지 그쵸. 아니면 타살이 아닌지 타살 혐의점 판단 때문에 네. 소방에도 신고가 되고요. 경찰에도 보통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경찰, 지구대 경찰관들이 와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형사,
과학수사팀이 같이 와요. 네. 최근에는 검시관제도도 도입이 돼서 네. 검시관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 간호나 이제 의료 이런 종사자분들이 경찰이시거든요. 와갖고 이제 시신 상태 외관이랑 보고해서 이제 검시하고 만약에 사망 원인이 확인이 안 되면 부검을 하기도 해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변사 사건 처리 절차거든요. 네. 그거를 형사들이 다 담당을 해요. 형사팀에 근무하는 형사들이 다 담당을 하는데 만약에 살인이면은 형사과 안에 강력팀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네. 네, 일반적인 거는 형사팀이 담당을 합니다. 제가 이제 형사팀 간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네. 안 됐는데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그쵸. 모르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그렇지 않아도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업무도 어렵고 그래서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5kg, 6kg가 빠지기도 했었어요. 야, 처음에는 네. 형사과 갔을 때 좀 네. 어렵기도 하고요. 선배들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때 저희가 변사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은 저희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현실상 검사님한테 지휘를 받게 돼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휘를 받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타살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시신 유족한테 인도해서 장례 치르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지휘를 받거든요. 네. 그럼 검사는 그걸 보고선 다시 서면으로 지휘를 내려요. 그렇게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더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부검을 하라는 지휘가 내려오기도 해요. 네. 종종. 네. 아니면 처음부터 부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부검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지휘서를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지휘서를 못 보고 이제 명백한 제 실수예요. 제 실수인데 지휘서를 제대로 못 봐서 부검을 하라는 내용의 어떤 지휘인데 그걸 제가 못 보고 당연히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유족을 불러서 이제 시신 인도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장례 잘 치르고요. 네. 화장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부검하라는 지휘였던 거예요. 네. 그 부검을 해야 되는데 부검해야 될 시신은 이미 없죠. 가루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생겨서 제가 한 진짜 한 몇 개월을 그때 초임 승격 때라 네. 아, 진짜 힘들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특별히 왜 부검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제 사건이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 다른 사건과 연관이 있었군요, 그럼. 네, 다른 분 사건인데 그걸 인계받다가 제가 도와준 아, 과정에서 있었던 네. 거군요. 근데 타살이나 그런 게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에요. 있었으면 저는 지금 제가 경찰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실수 때문에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를 좀 많이 받았고요. 네. 좀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그때가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형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기가 확 죽었어요. 그렇죠. 죽죠. 네. 죽죠. 아, 그럼 힘든 것도 있지만 보람됐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보람된 일은 생각보다 네. 많습니다. 언제 보람을 느끼세요? 오히려 제가 초임 때는 진짜 적응하느라 제가 보람된 걸 사실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업무도 할 줄 알고 적응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약간 중고창에 됐을 때 지금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네. 가장 보람됐던 것 중에 하나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 남의 집에 엿듣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사건을 제가 지구대에 있으면서 검거를 좀 했거든요. 접수해서 저희 수사팀에 사건을 인계했는데 빨리 좀 잡아주고 싶어서 또 피해자분이 여자분이고요. 네. 자칫하면 또 성 관련 또 범죄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관내 또 지구대고 거기가 또 빌라나 원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데가 사실 좀 우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좀 빨리 해결해서 좀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읽고 나서 한 1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1년 지나고서 어디서 개가 사람 위협한다 들깨 신고 받고 신고를 한번 나갔거든요. 네. 소방이랑 같이 출동해서 개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네. 근데 좀 야산에서 개소리만 나고 걔는 결국에 못 찾았어요. 네. 못 찾았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가다가 저를 보고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네. 저도 또 만나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쵸. 기억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신고했었던 사람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1년 지났는데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진짜 너무 제가 고맙더라고요. 이걸 기억을 해주시는구나. 네. 우리는 일인데 진짜 죄 없는 사람들은 경찰서를 사실 평생에 한번 갈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와, 이런 분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또 좋은 그게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좀 제가 그때 많이 보람됐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많았는데 좀 생각나는 게 이거 그 경찰서에 들어오는 민원이나 신고 같은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뭐 워낙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신고를 하시는 네, 분도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경찰의 공격력이 오히려 너무 낮아져가지고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신고도 들어온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어처구니없는 신고가 많고요. 네. 사실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형사적인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그런 기관이잖아요. 네. 들어오는 신고 중에 상당량의 신고가 일반 민원 신고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주차 신고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 단속팀이 구청에 따로 있는데 네. 근데 범죄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출동할 의무가 있어서 그쵸. 그래서 저희 그런 빠른 조치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제가 초임 때는 공원의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네. 휴지를 갖다 달라는 신고도 있었고요. 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네, 갖다 줬습니다. 공원 관계자 얘기해서 진짜 네. 휴지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휴지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네. 휴지를 가져다닌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감자탕집에 감자가 없다고 네. 신고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일단 출동을 하시는 거예요? 출동합니다. 그럼 출동 어떻게 해요? 아니, 출동해서 이제 그 신고자 얘기나 네. 또 하다 보면 또 그런 게 또 분쟁이 있고 또 술 드신 분이 이제 억지성 있는 신고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잘 돌려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아까 감자탕 집 같은 경우는 네. 영업 장소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안 가게 되면은 이게 영업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가서 하기도 합니다. 일단 신고가 떨어지면은 그게 뭐 아무리 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해도 일단 출동을 하는 거죠. 일단 가야 돼요. 그게 뭐 단순하게 뭐 그거를 꼭 들여다보기 위해서보다는 그게 그걸로 인해서 더 큰 범죄나 사건 네.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예방 차원에서라도 일단 가서 들여다보고 네. 네.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거란 네. 말씀이시죠? 네. 야. 일단 가야 돼요 저희는. 그 주치자 문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뭐 술에 관대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 얼마나 신고가 들어요 하루에? 정말 많이 들어오나요? 그 주치자 관련된 신고가 네. 이제 순수 주치자 보호 조치 신고가 있어요. 네. 뭐 주치자가 길에서 잔다 네. 뭐 이런 신고들이 많고요. 네. 그런 신고가 야간 근무할 땐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뭐 폭행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뭐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일어나는 신고 사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희가 나가서 보면 전부 다 술 취하신 분들에 의한 사고가 맞아요. 그래서 거의 그런 폭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고는 보면 술 관련된 문제로 인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로 이제 밤샘 근무하셨을 때 뭐 하룻밤에 얼마나 신고가 들어와요?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지금 있는 지구대 기준으로 4대 순찰차가 있어요. 네네. 주로 운영되는 건 3대 순찰차고요. 네. 한 대는 좀 이렇게 예비차 개념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휴가자가 있기도 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럼 10명이 조금 넘는 인원으로 보통 그 치안을 담당하거든요. 네.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요. 네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네. 그냥 60건, 70건 이상씩 이렇게 하룻밤에요? 네, 최근에는 그렇게 한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초임 때 그때는 진짜 하룻밤에 100건이 터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대에 앉아있을 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상황 근무하는 거 말고는 네.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순찰 평상시에 돌고 네, 신고들은 네, 그쪽으로 네. 출동하고 네, 네. 뭐 대부분의 그러면 주치자 신고 들어오면 그냥 이제 나가서 잘 정리해서 뭐 사건 접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네.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거죠 사실.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주치자 신고가 조금 힘든 게 네. 그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자진해서 집에 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정말 인사불성되는 경우 있어요. 그럼 네. 저희가 집에 바래다 줘야 돼요. 전에 바래다 주지 않아서 네 맞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경찰관이 저희가 책임을 사실 회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핸드폰도 없고 지갑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군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가 제일 사실 좀 곤혹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신고는 다른 신고는 막 계속 터지는데 네. 여기 묶여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야, 그럼 만약에 그 아까 전에 순사자 4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고가 다 들어와서 4대가 다 출동된 상황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또 새로운 신고가 접수가 됐었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새롭게 접수된 거는 그냥 일단은 웨이팅이 걸리는 건가요? 웨이팅이 걸린다기보다는 네. 이제 인접지구대에서 예, 지원이 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령하시는 저희 상황실에서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그 잘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커버가 돼요. 돼요? 네. 충격 때는 진짜 100건도 떨어졌어요. 네. 그래도 잘 네. 되네요, 그래도. 그 경찰에 대해서 뭐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좀 독특한 시선을 받는 뭐 전 직업의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초등학생들 장래희망도 경찰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네, 것 같고 네. 한편으로는 되게 좀 무섭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되게 또 친근하기도 한 이런 직업의 생각이 드는데 좀 경찰로 살아가면서 좀 많이 오해받던 것도 있으신가요? 딱히 오해를 받은 건 없어요. 오해를 받은 건 없는데 네.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직업에 대한 궁금증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다 보면 경찰이라는 거 어떻게 알고 나서 네. 사람 죽은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도둑놈 잡아보셨어요? 네. 이런 것부터 해갖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기는 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는 그쵸. 약간 좀 이색적이구나, 약간 그런 직업이 네.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희끼리는 저희도 그냥 똑같은 엄마, 아들, 딸, 뭐 아빠, 네. 엄마 일반 사이랑 똑같은데 네, 네. 아 근데 그 제가 이제 몇 명 그 경찰분들 인터뷰 해보면은 제복을 입었을 때 좀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네, 네, 이런 말씀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제복을 입으시면 책임감도 좀 네. 증가하고 좀 네. 뭐랄까요 내가 어떤 상황이 터지면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네. 해결할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아 당연히 그런 생각 듭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고 네. 저도 좀 되게 좀 소심한 좀 성격이에요. 좀 내성적이라서 네. 어디 길을 다니다가도 이렇게 좀 시비가 붙는 일이 있으면 저는 가능하면 좀 회피하는 편이거든요. 뭐 잘 참는다기보다는 네. 일을 좀 크게 만들거나 그런 걸 되게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좀 제복 입고 하면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전에도 어떤 사건을 제가 추동했을 때 네. 카페였습니다. 근데 요즘 카페라는 데가 사실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서 공부도 하고 서로 이렇게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네. 근데 그 카페에서 그런 좀 이렇게 업무방해 신고가 나갔었거든요. 나갔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바라봤던 그 눈이 제가 느끼기에는 경찰관이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라 이런 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반응하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슨 사명감이라는 말 이런 거 자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낯간지럽고 정말 싫어하는데 네, 네. 자기가 소속된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런 데 계신 분들 중에 네. 사명감 없으신 분 사실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사명감 이런 게 무슨 처음부터 생겨난 이런 건 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무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게 생기고 진짜 몸이 반응하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그만두고 싶었던 네. 적 이런 적 없으세요? 아니 많았습니다. 아니 그 언제 그런 네. 걸 좀 느끼세요? 네. 아까 그 얘기하셨던 네. 저기 그 변사 사건 그 실수했을 때 네. 그때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오. 네 그만두고 싶고 네. 형사도 때려치고 싶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좀 버텨보자 그래서 형사 생활을 좀 오래 길게 했었거든요. 그럴 때 좀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좀 이렇게 뜻하지 않게 민원 먹을 때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도 좀 많이 힘들고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한결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민원을 먹는다는 건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제 딱 지시해서 네, 뭔가 네. 불만 사항이나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뭐 민원 들어오게 하시는데 뭐가 있나요, 그런데? 근데 경찰관 처리 방식이 싫다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수사할 때 지연한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민원을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어요. 힘들어요. 아, 그래서 힘들죠. 네. 좀 네. 마음 좀 약하신 분들은 민원 많이 오면은 그런 거에 되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 이제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그 스매시 피싱, 네. 직접 당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스매시 피싱이 뭐 문자 같은 거 날라와가지고 눌러가지고 네네네. 약간 털리는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뭐 어떻게 이게 뭐 경찰관이신데 어떻게 당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보이스 피싱의 어떤 한 범주라고 생각을 해요. 스매시 피싱도. 네. 근데 보이스 피싱 관련 전화라든지 그 스매시 피싱 관련 전화 문자가 네. 피디님도 종종 오지 않으시나요? 많이 오죠. 네,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 경찰관도 많이 와요. 네. 저도 많이 오는데. 저는 제가 이제 경험자하고 수사를 해본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다 무시하고 쳐내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인데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하는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보통 이 문서로 받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모바일로 하더라고요. 네. 건강검진 받고선 한 달이 조금 안 됐을 때였어요. 한 3주 정도? 그래서 이제 검진 결과가 나올 때였어요. 네. 나올 때였는데 어떻게 그게 유출된 건지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그 시기를 알았는지 이 모바일 문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거 검진 결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링크가 온 거예요. 네. 저 진짜 아무 의심 없이 그걸 누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당한 겁니다. 이제. 아, 실제 뭐 피해가 발생하셨나요? 그래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고요. 네. 이 누르니까 제 핸드폰에 어떤 그 악성 앱이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네네. 설치가 되면서
제 핸드폰 번호로 다른 불특정 이제 무작위 다수의 몇백 명의 그 사람들한테 제 핸드폰 번호로 사기성 문자, 이상한 광고 문자 같은 걸 막 발송을 하게 된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문자나 그걸 받은 피해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고 문자 오면서 너 이런 거 그만 보내라 막 욕하면서 그거를 제가 이틀 반 정도 네. 그때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 중단시켰어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문자를 지우는 속도보다 오는 속도랑 전화 오는 속도가 훨씬 빨랐거든요. 네. 진짜로. 그래서 네. 너무 심해갖고 나중에 전화를 무음 처리했다가 껐어요. 그러고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스미싱 피싱인데 제가 당한 거예요. 정말 너무 바보 같아갖고 네. 그 당시 직원들한테 말하기도 사실 창피했고요. 네. 제가 또 휴가 중이었거든요. 네. 다행히. 네. 그래서 뭐 전화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하루 지나니까 전화 오는 전화나 문자 오는 양이 조금 줄었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분한테 제가 네. 전화를 받아왔어요. 네. 나 사실 이거 내가 이거 클릭 잘못했더니 이런 피해 당한 겁니다. 제가 그게 아니고요.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좀 드렸더니 그분이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스미싱 당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서 빨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연락해보세요. 조치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 통해서 인터넷진흥원 검색을 해서 번호 안 다음에 상담 직원한테 해갖고 조치 받아갖고 제가 이걸 끝냈거든요. 그럼 딱 끝나요? 네. 전화 오는 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끝나요. 네. 시간이 지나야 끝나는데 악성 앱을 제가 삭제하고요. 그럼 그렇게 이제 스미싱 피싱을 당해 네. 보셨으니까 이제 뭔가 피해자를 좀 보는 눈이나 시각 좀 많이 달라졌을 네.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경찰관도 당할 정도인데 네. 그 일반인 진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속수무책인 거예요. 또 고령자분들도. 네, 아, 진짜, 네. 네, 진짜 그래요. 그전에는 사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같은 거 금액 많은 피해 당하신 분들 보면 그 내심 제 속으로는 어떻게 저걸 당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뭐 죄송스럽지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이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피싱이라고 하는지 진짜 제가 그걸 느끼게 됐고 막 진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그래서 좀 피해자분들 이제 스미싱 피싱이나 이거 오게 되면은 좀 상담을 좀 길게 해주는 편이에요 지금은. 최대한.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거 보이스 피싱 의심되는 거 맞는데 이분은 자꾸 아니라고 하고. 근데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나 그쪽에서 우리 피해자분들한테 경찰한테도 거짓말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설득하다 보면은 제 얘기 듣고선 보이스피싱 맞다고 밝혀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피해 당해 보니까 네. 더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좀 깊이 있게 좀 개입을 좀 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보면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피부로 느끼기 어때?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만연하고 뭐 이게 한번 뭐 당하게 되면은 뭐 피해가 얼마나 큰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전화금융사기 같은 경우는 피해 금액이 몇백 단위가 아니에요. 몇천 단위에요. 가장 유행하는 게 요즘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대환대출이에요. 그래서 저희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해서 네네. 정부가 지원으로 싸게 저렴한 금액의 대출을 사실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네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사기도 유행을 탄다고 하거든요. 네. 막 마스크 대란일 때는 마스크 사기가 유행했었어요. 또. 네. 손소독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대환대출 사기를 하는데 그 피해자분들이 보면 사실상 제2금융기관 같은 데서 대출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런 정보를 어떻게 미리 알고 있던 건지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유출이 어떻게 된 건지까지는 네. 모르겠는데 뭐가 있으니까 뭐 연락이 오진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기존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대환대출을 해드립니다. 엄청 싸게 해드립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 대출이 뭐 많으면 뭐 10% 이상 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환대출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신분증 같은 거 받고요. 그러면 기존의 대출이 예를 들면 K캐피탈이라는 데 대출이 있다 그러면 잠시 후에 K캐피탈 직원한테 또 전화가 와요. 네. 근데 실상은 K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네. 보이스피싱 직원인데 대출 지금 어디 금융에서 대출 받으신다고 하셨느냐 그러면서 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출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대출 위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도 신고가 되고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실제로 금융감독원인 척 하면서 전화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핸드폰에 또 앱도 깔거든요. 앱을 설치하면 내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면 이게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걔네들이 받고서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야, 그게 정리해보면 이거네요. 뭐 내가 일단 뭐 대출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몰릴 때까지 몰려가지고 뭐 10몇 퍼센트의 고금리로 네. 대출 받은 상태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아 지금 정부에서 뭐 저리로 해주는 대출이 있어서 뭐 이걸로 갈아타세요. 네. 뭐 이자율 뭐 1%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지금 10몇 프로씩 그 이자를 내고 있는데 네, 1%면 된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뭐 이 과정 속에서 뭐 앱도 설치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네. 돈이 이제 네. 그쪽 가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앱을 설치한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아예 속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나 진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 전화했었던 원래 대출 받기로 했었던 그 가짜 금융회사죠 어쨌든 네. 그쪽에서는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대출은 당연히 진행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거기서 이제 걔네들이 돈을 요구를 해요. 그쪽에서 얼마를 계좌 이체 해주세요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채권 팀을 보낼 테니 그 직원한테 현금 인출해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인출해서 주는 경우를 저희가 대면 편취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계좌 이체하는 경우는 이제 비대면으로 저희가 이체하는 그 경우고요. 네. 채권팀 직원이라고 속이면서 나온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보십시오 그 수거책입니다. 수거책. 수거책. 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수거책들은 그냥 단순히 심부름하는 걸로 알고 네, 한다는데 네. 그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네, 거의 맞아요. 그러면 그 심부름한다고 해서 뭐 이 가방을 저쪽을 주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심부름해서 일당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요.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제 아니면 구글이나 인터넷 그런 검색해 보면은 네. 고액 알바 구합니다 이런 거 해서 해요. 그러면 금융회사 직원인 척하면서 그 직원을 써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피님이랑 저랑 얼굴 보는 것처럼 그런 대면에서 면접 하나 보지 않아요. 네. 보지 않고선 이제 우리 금융회사 우리가 직원으로 이제 쓸 거라고 하면서 임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임무 알려주는 과정에서 쓰는 게 이제 텔레그램 같은 걸 써요. 텔레그램 쓰기도 하고 카톡으로 하기도 네. 하고요. 누가 지금 나올 거니까 어디로 가서 그분한테 돈을 받고 어디 계좌로 입금하세요. 근데 입금할 때 제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건당 10만 원, 1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수급이로요. 네네. 그래서 15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그 대포통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입금시키는 게 그 사람 임무예요. 그래서 잡으면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 사람 심부름했다고 네. 생각하니까. 네. 네. 뭐 제가 만약에 그게 당했어요 보이스피싱한테. 그래서 이제 그 수거책한테 돈까지 준 상태예요. 네. 그리고 뒤늦게 이제 뭐야 이거 왜 대환대출이라는데 왜 뭐 내 대출이 왜 안 바뀐 거야 이럴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조치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미 일이 그렇게 발생된 거면 피해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사실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 돈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돈 찾기 힘들어요. 찾은 경우가 없나요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쪽에서는 제가 수거책을 현금을 이제 전달하기 전에 네. 수거책을 잡아서 그분한테 돌려받는 거 말고는 접수를 통해서 제가 찾거나 한 적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럼 돈을 완전 다 잃은 거고 네. 그럼 경찰에서는 이제 사건 접수를 하겠죠? 네. 근데 그 상태도 그럼 끝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수사를 해서 네. 이제 추적을 하죠. 만약에 대면 편취, 아까 말씀드린 대면 편취 상황이면 인출책을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 네. 뭐 CCTV를 보고 추적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검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사람 통해서 이제 그 사실 상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뭐 모르니까. 네. 그게 되지가 않아서. 아 그럼 인출책 잡았어요 만약에? 네. 그 인출책은 어떤 뭐 범죄가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사기 방조가 될 수 있어요. 사기 방조. 네. 이 사기가 될 수 있게끔 네, 현금을 예, 받아주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사기 방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뭐 운 좋게 인출책이라 잡히면은 인출책은 사기 방조가 되는 거고 어쨌거나 실질적인 제 피해 입장에서는 돈을 뭐 되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요즘에 그 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요즘도 여전히 기승? 아,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고 네. 나가서 조치해 주려고 나가면
항상 그러거든요. 경찰도 속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진짜 경찰도 속여요. 믿지 속이고, 않겠죠. 네, 속이고 나서 막 그렇게 했는데도 왜 내가 내 돈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맞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사실 할 말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할 말 없죠. 그래서 진짜 후회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고선 정말 피해 당하시고 나중에 흉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보이스피싱 관련된 피싱 문자나 전화 같은 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경찰인 저한테도 옵니다. 누구한테 누구나 지금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 문자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애초에 무시하셔야 돼요. 네.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무시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대출이 진짜 필요한 상황인데 전화를 하다 보면은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네. 또 돈을 요구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금융기관에서도 항상 보이스피싱 홍보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전화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환대출 사기 말고도 수사기관, 뭐 검사라든지 형사를 사칭한 그런 보이스피싱도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끝은 돈을 요구해요, 항상. 근데 절대 수사기관도 전화상으로 그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뭔가 요구하면은 네. 일단 의심을 해야 된다. 네. 문자나 오는 것 그 자체를 방지하는 건 사실 지금 불가능합니다. 저한테도 오고 있으니까요. 그 작가님 그 당하신 그 스미싱 피싱 네. 관련해서는 그거는 내가 링크 눌렀다는 것만으로는 돈을 피해 볼 일은 없는 거죠? 돈을 저도 그 시스템까지는 자세히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가님은 일단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아니었어요. 근데 누르는 순간 돈을 피해본 경우도 있었다고는 제가 네, 저도 들었습니다. 듣기만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네. 인터넷 진흥원에서도 그렇고 하게 되면은 이제 내 통장에서 아니면은 내 핸드폰에서 소액 결제가 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차단까지 해요, 항상. 방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진흥을 신고를 하면은 네. 이제 내 핸드폰으로 하시는 소액 결제들 다 막아준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직접 막아주진 않고요. 네. 막을 수 있게 저기 그 방법을 알려줘요. 아, 방법을 알려줘요? 아. 제가 직접 통신사에 전화를 해야 되니까. 네네. 네. 아. 책에서 좀 의아했던 게 그 성범죄 진실에 대해서도 써주셨어요. 네. 이 성범죄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영상으로 이렇게 막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해요. 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성범죄가 정말 증가했거든요. 네. 저 순경 때 초임 때는 성범죄 관련해서 수사하는 팀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 개 팀이요, 팀. 네. 근데 지금은 어느 경찰서나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라 그래서 성범죄를 수사하는 그 부서가 아예 생겼습니다. 부서예요, 이제. 네. 그래서 그렇게 부서가 생긴 것 자체가 지금 그만큼 좀 신고라든지 성범죄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성범죄는 당연히 이게 뿌리 뽑아야 되고 진짜 그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막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본 피해자들도 진짜 그랬고요. 네. 근절되고 뿌리 뽑아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네. 실제로는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인 척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서로 이렇게 합의하에 네. 서로 합의하에 한 네. 건데 네. 그 뒤늦게 그거를 네. 저기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있고 성매매 목적으로 만났는데 이제 돈을 다 안 준다고 뭐 그 과정에서 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신고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사실 그 내용을 제가 좀 쓰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로 이제 뭐 처음 본 남녀가 뭐 네. 눈이 잘 맞아가지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여성이 뭐 기분이 나빴든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나 이 사람한테 강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경찰들 조사해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진짜 긴가민가 해서 하다가 진짜 합의를 했는데 진짜 강간을 네. 물릴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성폭력 범죄 수사팀에서 근무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깊게 붙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 이제 여성 청소년 네. 부서가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이 얘기는 이제 여성 범죄도 뭐 관련된 범죄도 많이 늘어났지만 청소년 관련 범죄 네. 특히 뭐 요즘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뭐 촉법 소년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 이제 내가 만 14세 네, 네. 이하면은 네, 네. 내가 뭔 짓을 저질러도 이제 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네,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뭐 느껴지세요 피부로? 아 많이 느껴집니다. 많이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죄의식이 좀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지 대놓고 좀 범죄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아, 나 어차피 안 걸리니까 네. 이제 뭐 무적이다 한. 네. 네. 예를 들면은 네. 지금도 종종 있는 편인데 차털이 수법의 절도 범죄가 있어요. 주차돼 있는 차량 중에 네. 강제로 차를 개방해서 그 안에 이제 물건 같은 거 두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지갑을 두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돈이 될 만한 거 있고 네. 그런 걸 이제 가져가는 건데 그 차를 어떤 물리적으로 부시거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가끔 실수를 하는데 네. 차 문을 안 잠그고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네. 그 차들 중에 특히 이제 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 그러면 그 차들을 이렇게 문을 당겨봅니다. 네. 당기다 보면 열리는 차가 있거든요. 네. 그런 차가 그 차털이 범행의 대상이에요. 아, 그 사이드미러가 네. 펴진 차들이 이제 범죄의 네. 대상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해서 지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물건이나 심지어 뭐 명품 가방이 나오는 적도 있어요. 차에다 자기 물건 두고 다니고 막 그러시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청소년들이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들이 많이 하면서 거기서 나온 지갑에서 카드로 백화점 가서 막 명품 사고 그래요. 아, 그 카드를 꺼내서 현금 네. 쓰는 것도 아니고 카드를 그냥? 네. 그 성인이라면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잡히니까. 자기가 걸리고 네. 얼굴도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 친구들은 보여도 자기가 뭐 처벌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성인보다 좀 악독한 경우도 좀 있다고 봐요. 일부 악용하는 경우. 네. 아, 그럼 만약에 그런 뭐 말씀하신 차털이를 해가지고 카드를 막 썼어요. 네. 그럼 어쨌거나 이게 금방 잡힐 거 아니에요. CCTV 있고 다 네. 기록이 남으니까. 네. 그럼 그 잡아오면 경찰에서는 어떤 걸 하나요? 그 아이에게. 저희 그 아이 조사해갖고요. 네. 보통 이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진 않고요. 네, 네. 똑같이 조사는 해요. 조사를 한 다음에 가정법원으로 저희가 보내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제 보호처분을 네,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호처분을 받아도 네. 뭐 나중에 기록에 남지 않으니까 네. 이제 그냥 겁 없이 막 한다는 네, 네,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소년원 같은 데 갔다 오더라도 네. 그걸 또 자랑삼아 하기도 해요. 아, 그게 훈장이 되는 네. 또래 네. 집단에서. 네.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끔씩 이제 청소년들한테도 얘기할 때 너네 무인매장에서 훔치는 너네 이런 습관이 나중에는 너네 오토바이를 훔치게 되고 빈집 들어가게 된다, 너네. 그쵸,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커지면서 너네 진짜 전과자 된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점점 이렇게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요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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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뭐 유혹에 좀 당하기도 쉽고 네. 실제로 뭐 무인 아이스크림 뭐 이런 무인 매장에서 뭐 절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신고도 많이 들어오나? 아니, 많습니다. 많고요. 네. 제 책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네. 그 무인 매장에 성행하게 된 그 시초가 제 기억으로는 인형뽑기방으로 기억해요. 네, 네, 네. 그 인형뽑기방이 막 성행한 그 시절에 현금함, 돈통이죠, 돈통. 네네. 돈통에 있는 그 돈을 꺼내는 사건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청소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친구들. 네네. 그럼 만약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CCTV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주변에 대조해서 뭐 학교를 찾아가면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일단 잡는 건 쉽죠, 일단 그러면. 그런 것들. 저희가 뭐 잡는 거는 잘 잡습니다. 잘 잡죠.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네. 잡는 건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 네. 그 후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네. 조금 이제 당사자들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네. 약간 범죄를 저지른 게 조금 더 쉽게 하는 것 같다 라는 예. 말씀이시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좀 사실 좀 그래요. 그쵸, 그쵸. 네. 왜냐면 그러고 조사하고 나가서 또 네. 범죄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럼 또 보는 친구도 많겠네요. 많았어요. 그럼 그 친구들 뭐라 그래요? 태도가 어때요? 자주 보는 친구들. 그냥 웃으면서 반가워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진짜 협조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정말 거짓말할 때는 성인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악독하게 거짓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저희 경찰관이 그런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못하잖아요. 못하죠. 예, 네. 못하죠. 화날 때가 사실 좀 많아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경찰 하시면서 그 청소년을 좀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네. 아, 좀 위험한 발언인가? 네. 좀 개인적으로는 좀 네. 범죄가 있으면 네. 가해자 인권이 중요하잖아요. 네. 인권 중요한데 피해자 인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은 진짜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쵸. 자기 그 업소, 영업소 다 진짜 다 피해당하고 좀 그래서 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소년이라 그래서 무조건 진짜 무슨 사회 잘못이고 막 가정 잘못이고 좀 너무 그렇게 보는 건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불우하게 자랐지만 저는 그렇게 범죄 저지르고 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사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많죠. 성실하고 착한 친구들 진짜 많잖아요. 네, 네. 자기들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부모님들도 속상해하는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말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몇 년 전에 이렇게 수사했던 친구 그 어린 친구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또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네.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상담하면서 봤는데 또 힘들어하시고 고민스러워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이는 그래도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이렇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쉽지가 않으니까 좀 그런 현실입니다. 나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뭐 작가님만 느끼시는 거 아니고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돼 있고 네. 예. 지금 뭐 법무부 장관도 이제 뭐 그 나이 연령대 좀 낮추자는 얘기도 네,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 이제 뭐 인천에 계셔서 그런지 그 이제 중고차 거래 사기도 사실 좀 생각했긴 했어요. 이게 엠파크라는 곳이 있으니까. 아 저도 이제 잘 알아요. 이걸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중고차를 알아보다가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차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다고나 네네. 할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실제로 그 엠파크 갔었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알거든요. 그 뭐 촬영 전에 잠깐 얘기 나눴지만 뭐 제가 했을 때는 일단 그랬거든요. 제가 했을 때는 일단은 부평역으로 했어요, 부평역. 네, 네. 라고 해서, 부평역에 근데 매장이 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거기서 태워다 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게 이제, 가면 내 뜻대로 못 오는 거죠, 이제. 네. 왜냐면 그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그 차를 이제 보여주고, 보여줘서 근데 차 값이 너무 싸니까, 정말 상태도 너무 좋은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네,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내부적인 건 전혀 몰랐고, 네. 야, 그때 제가 봤던 차가 그, 에쿠스인가 그랬어요? 에쿠스. 네. 네. 얼마에 물으셨는데? 아, 가격은 정확히 생각 안 나요. 뭐, 1,000만 원대인가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게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새 거고 막. 네. 그래서 이게 신수차가 아닌가,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정말 너무 이게 맞는 건가? 하다가 결과적으로 안 하긴 했는데, 네. 그다음부터 이제 왜 가격이 이렇게 쌀까 하다 보면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알게 됐거든요. 근데 작가님께서도 이 중고차 좀 많이 사건을 많이 다뤄보셨을 네. 것 같고 해서, 좀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중고차를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네. 어떻게 이런 사기 안 당할 수 있는지 좀 말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처음에 중고차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 이 친구들이 하는 게 홈페이지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법원 경매 중고차, 한국인증 중고차 이렇게 하면 허위 매물 사이트가 진짜 많았어요. 앱도 많았고. 그럼 그 차들이 다 500만원, 400만원 이런 금액이 올려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색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이 예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근데 중고차 사기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알선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A라는 차를 소유하고 있는 A상사가 있을 거예요. 네네. 이 A상사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팔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A상사를 알선에서 팔아주는 그 알선 딜러들이 항상 사기를 치거든요. 중고차 사기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네네.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복비라고 하잖아요. 공인중개사 비용을 얼마 받으라고 법에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자동차 관리법에 이 중고차 관련해서는 우리 알선 딜러들이 얼마를 가지게끔 금액이 명확히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알선 비용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사기를 치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출받게 하고 또 실제 차량 금액이 뭐 천만 원인데 그걸 2천만 원으로 거짓말하고 그런 식으로 속여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거래할 때 항상 그 거래 증명서가 있잖아요. 네. 자동차 양도 증명서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양도 증명서에는 자동차 원래 차량 금액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차량 번호판을 등록하려면 이전 비용이 들어가요. 그 이전 비용 등록란이 또 있고요. 거기에 또 알선 비용이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사기칠 때 두 개의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거든요. 네. 네, 하나는 원래 차량 금액이 있는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고 또 하나는 허위 양도 증명서예요. 그래서 차량 금액을 더 크게 부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양도 증명서를 통해서 대출 받게 하고 하는 네. 거예요. 우리 피해자들은 그 부풀린 양도증명서를 보는 거죠. 실제 차량 금액을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양도증명서에 실제 원차주 상사가 있다면 네. 이 상사로부터 실제 차량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그런 답이 나와요. 일단 뭐
A라는 상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K5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네네네. 가지고 있는데 뭐 A 상사한테 직접 고객이 오면 A 상사 팔겠지만 이 차를 빨리 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개 다른 회사랑 네, 네.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 사람들한테 어, 이 차 팔아줘 네. 하면 이 사람들이 고객을 모아서 네. 이 차를 보여줘서 이제 네. 거래를 일으킨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중고차 거래의 경우 이제 공인중개사처럼 아주 법조가 엄격하게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네, 네. 게 없다 보니까 네. 그 수수료를 이제 과하게 붙이는 문제가 생긴다는 네. 문제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K5인데 이걸 3,000만 원, 네. 2,000만 원 받는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아, 근데 그러면은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제가 그딴 중에 사러 이 볼펜을 제가 드릴게요. 이 볼펜이 뭐 1,000원짜리 볼펜인데 제가 이걸 그냥 뭐 작가님이든 다른 사람한테 아, 내가 이거 5,000원에 팔게. 네. 그럼 저는 5배를 어떻게 뻥튀기 한 거예요. 근데 작가님이 네. 딱 보고서 5,000원? 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고 샀어요. 네. 이랬다고 제가 뭐 일단은 사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금액을 더 많이 받았다고 사기가 되는 건 아니죠. 네네. 네. 그거 아닌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는 네. 수법이 네. 허위 매물 사이트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유도해서 이제 그걸 저게 이제 미끼 매물, 네, 미끼 네. 매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끼 매물로 해서 이거를 낚아버리게끔 하기 때문에 아. 거기서부터가 좀 문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전화받는 TM 직원부터 네. 현장 출동하는 현장 직원 그리고 총괄하는 팀장이 있고요. 그 위에는 또 대표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으로 아예 사기를 치려고. 네. 역할 분담까지도 진짜 잘 돼 있는 그런 저기 그거기 때문에 네네. 중요한 거는 양도증명서 보시고 실제 차량 소유하고 있는 원차주 상사한테 차량 원래 금액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어 근데 그 상사가 사기치는 경우 없나요? 저의 경우는 상사가 사기치는 경우 수사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또 보통 사기 사건 수사과에서 하거든요. 네. 강력팀 있을 때 이 사건을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사기 사건을 제가 받진 않아요. 강력 사건을 저는 했었기 네. 때문에. 근데 네. 예외적으로 중고차 관련해서만 네. 우리 좀 조직범죄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하게 된 거지. 그거 아니고서 일반적으로는 강력팀이 사기 사건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도증명서에 그 상사의 뭐 네. 명칭이나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네. 확인해서. 네. 전화를 해서 어, 이 차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지는 좀 힘들 거예요. 네, 아마. 네. 근데 어쨌든 자기가 차량 금액이라는 게 어쨌든 1,000만 원 단위 이상의 금액이 나가잖아요. 근데 의심스러우면은 원차주 상사 확인해갖고 한번 좀 해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딜러들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관련 서류를 원차주 상사한테 보내줘야지 그쵸. 그쪽에서는 차를 내주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차키를 또 받아와야 돼요. 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을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 볼펜을 판다고 인터넷에서 50원이라고 올린 거죠. 50원에 네. 팔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작가님이 어? 50원밖에 안 해 이게? 뭐 1,000원 할 것 같은데? 네. 네. 이걸 보고 오는데 네. 제가 이제 작가님이 오면은 뭐 그 과정 속에서 뭐 불법과 합법과 탈법과 여러 가지 관계 네, 넘나들면서 네. 이거를 제가 5,000원에 팔아버린다는 강매하다시피 판다는 네, 그 과정에서 약간 네.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시고 네. 한다는 거죠. 네. 아 그럼 이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 매도 증명서, 양도 증명서 네. 네. 그건 이제 확인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이제 내가 만약 중고차를 구하는 입장에서 이 사기인지 아닌지 뭐 긴가민가 해. 이걸 좀 어떻게 좀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의심스러우면 그 사람이랑 거래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의심되는 상대방 아예 거래하지 마라? 네. 이것도 뭐 보이스피싱처럼 네. 어쨌든 피해 예방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네네. 좀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치. 몇 천만 원이니까 또 네, 기본적으로 네.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피해 당했어요. 그럼 어쨌거나 나는 알고 봤더니 이거 50원짜리 만원 주고 샀어. 네. 그럼 이제 나 사기 당했네 알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경찰에서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사건 접수를 저희가 해드리죠. 얘기 들어보고서 사기가 맞으면 네. 사기라는 이제 그 죄명으로 해서 저희가 사건 접수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 수사는 수사관한테 사건 인계하고요. 수사관이 이제 그 관련자 조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사기가 맞고 범죄가 드러나면은. 그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가해자가 피해 금액을 변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네.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뭐 내가 그 거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런 행위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사기나 뭐
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 네. 이런 뭐 행동의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럼 혹시? 그 중고차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거짓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줘요. 그 자체로 사실 위조잖아요. 네. 그 양도증명서를 자기들이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부터 사실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사기가 의심돼서 현장 벗어나고 싶은데 따라다녀요. 화장실 가는 것도. 네. 무언의 어떤 진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부터가 사실 정상적인 그 거래가 아니잖아요. 약간 따라다니고 이제 네. 행동들의 불법적인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네. 이제 뭐 문서 위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네. 문서 위조는 당연히 있습니다. 양도증명서가 두 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 안 들어가거든요 원래. 하나의 문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네. 금액을 바꾼 문서가 또 들어가요. 위조 변조가 당연히 들어가요.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불법이 이제 네. 드러난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반인들이 알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최근에는 중고차가 어떻게 거래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알선하시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좀 보시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범죄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경찰을 하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지금 제가 경찰관 11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지금 경찰관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돼서 저 좀 어릴 때 좀 못 살던 거나 그것도 좀 회복을 하게 됐고요. 경찰이 돼서 또 우리 아내 또 결혼도 했고 지금 아이도 양육을 하고 있고요. 경찰이 됐기 때문에 또 경찰 관련된 책도 쓰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경찰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경찰을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네. 네, 그래도 처음부터 경찰을 생각한 친구들보다도 제가 때로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좀 애착이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을 잘 몰라요. 저도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만큼 좀 이렇게 폐쇄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희가 술 먹으신거나 그런 주치 상태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뭐 보호 주치를 할 때도 있고 그런 분들이 행패 부리고 사고 치면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주간 근무 끝나면 저희도 저희끼리 팀이 회식을 해서 저희가 술 먹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저희도 밥 먹고 커피 먹고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네. 네, 똑같은 누구의 자식이고 똑같은 아빠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제복 입었을 때는 또 경찰이긴 하지만 또 평상시에는 저희도 일반 우리 사람들이랑 정말 다르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저희도 똑같이 좋아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경찰이라고 좀 이렇게 너무 특별하게 보거나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이제 심심해서 지구대 놀러 오시는 분도 좀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그냥 오시는 거예요? 네. 네. 예전에는 좀 귀찮아서 좀 그럴 때가 있는데 네. 요즘에는 오시면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아니면은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오시기도 해요. 그러면 사진도 좀 찍어주고요 아이한테. 막 사이렌도 한번 올려주고 순찰차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해요. 네. 요즘에는 좀 이렇게 친화적으로 좀 하는 게 저도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씩 저희 경찰관 보면은 아이 데리고 다니시는 어머니나 할머님 분들이 너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잡아가라 그럴 거야 이렇게 그쵸, 얘기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네. 왜 자꾸 경찰관 무서운 사람 만드냐고 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특별할 건 없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찰이 되어서 좀 배우신 인생의 지혜가 있다면?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공감하는 그러니까 공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껴요. 네. 너무 바쁘게 하다 보면은 모든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경찰관으로 11년째 근무하지만 저는 상담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소연 들어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저의 일만 딱 한다고 치면은 진짜 정 없이 그냥 처리하고 그냥 갈 수가 있는데 네. 어떤 경우는 가족이 자기 얘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회사에서도 뭔가 잘 안 풀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술 먹고 하소연하고 싶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다 보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좀 있어요. 네. 술 드신 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실상을 제가 들어주고 하다 보면 결국에 그분이 아니 가족도 안 들어주는 얘기를 경찰관이 바쁘신 분이 들어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그쵸, 직접 그쵸. 죽고 싶어서 죽지 않고 신고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살 의지가 있는 거죠. 네. 직접 가서 만나서 한 30분이면 1시간을 얘기를 들어준 적도 있어요. 그때 막 진짜 너무 피곤할 그 새벽인데 근데 정말 감사해하고 그 이후로 자살 신고를 안 하셨거든요. 또 그분이 근데 그럴 때 보면
뭐 무조건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 규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경찰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일을 하지만 너무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게 진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걸 통해서 법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뭐 하나 얘기하면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좀 공감 그런 좀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주고. 네. 그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시는 능력이 네. 키워졌다.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오늘 부족한 저를 이 유명한 채널인 성장읽기 이 유튜브 TV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자세한 얘기를 사실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이 경찰 조직에 대한 그 디테일한 얘기를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현직에 계시니까 네, 그래서 많이 못 드렸고요. 네. 좀 자세한 얘기는 제 책에 사실 좀 있습니다. 이제 출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오늘도 출근하는 김순경의 책도 많이 한번 봐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네. 더 준비해서 한번 또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출연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도 출근하는 김순경에게 저자 이재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